아니요, 난 엘비스라고. 네가 필요해. 자 이리들 느껴봐. Come on everybody 모두 손뼉 치면서 Come on everybody 숨을 크게 쉬고 노래 Come on everybody.
크리스가 굉장히 멋진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는 있지 않을 법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끼하지 않은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런 엘비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여서 다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니까 프랑켄슈타인 때처럼 똑같이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재미도 있고 전혀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또 다른 대사와 다른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재밌지만 어려운 점들도 많이 닥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허물어 가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스스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올슈거에서 나탈리에게 점점 다가감으로써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사랑과 꿈 양쪽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굉장히 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더 알게 해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요. 난 말이야, 스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노래하는 가수. 그럼 네 노래도 있겠네. 없어! 그게 문제! 그래서 여행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상이라는 걸 찾는 엘비스의 음악 여행. That's right. 근데 여러분의 선, 점수 번호? 그런 게 다 뭐야? 넌 대체 어떻게 쳐? 나 같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서 그냥 그럴 순 없어. 왜? 우리 아빠도 여기 있고 또 내가 어딜 가겠어. 난 그냥 정비사인가? 싫어, 귀여워. 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마음이 복잡할 땐 그저 눈물 한 번 흘리면 마음이 지쳤을 땐 그냥 가장 행복한 모습의 상태 뭐가 보여? 하얀 가죽 자켓을 입고 수평선을 향해 달리고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이거는 말 못하겠어. 얼른 말해봐. 괜찮아. 어떤 남자랑 같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럼 그놈을 잡아 뭐가 문제야?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고마워. 오토바이 찾으러 올게.